안녕하세요. 온리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오늘은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여성 모델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딱 오는데요. 작은 사이즈니까. 네, 작으니까. 네, 이걸 내가 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징그럽겠어.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볼까요? 네. 야. 거짓말 조금 보태면 엄지손톱만 하고 근데 엄지손톱이 매우 크세요. 네, 이게 살쪄서 그래요. 나는 손톱보다 살이 쪄. 손톱에 살이 쪄. 비싼 시계일 테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네. 그 까르띠에 네. 탱크솔로 이제 쿼츠 모델입니다. 탱크솔로? 이렇게 가녀리게 생겼는데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요? 가녀린 이유는 이제 여성 시계니까 네. 작고 그런 거고 네. 실제 그 탱크 네. 그 탱크처럼 견고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본따서 만든 거죠. 탱크를 본따서? 네네. 탱크 어디를 본따서요, 얘가? 어디를? 디자인 위에서 딱 보면 네. 누가 봐도 탱크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그 후라이 뭐야 계란 후라이 만들어준 사각형 후라이팬 같은데요? 뭐야? 저를 혼내지 마세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 나 진짜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탱크 맞죠? 네, 이 탱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탱크 스타크래프트처럼 네네네. 3인칭으로 봤다고 생각하면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이거는 이제 매우 인기 있어요. 이제 없어서 못 사는 있으면 바로 사는 약간 이런 모델인 거고요. 여성분이 딱 좋아하실 디자인이죠? 그럼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막말한 거네. 이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대머리 새끼 저 뭐냐 막 이러면서 그 사이즈는 이제 네. 스몰 사이즈고요. 이제 31mm 정도? 예, 매우 작은 사이즈. 네. 뭐냐? 12시부터 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전부 다 로마 숫자로 네, 맞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클래식하고 네. 이제 까르띠에서 항상 이제 로마 숫자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이제 딱 가운데 위쪽에 까르띠에라고 로고가 네, 로고 네. 써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네. 10시 방향에 그 전화기도 노안이 와가지고 네, 네. 로마 숫자에 까르띠에라고 또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요? 이거 나도 노안이 왔나 봐.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써 있게 써 있어요. 네, 로마 안 보여. 로마 숫자의 이 X자에서 여기서 요거가 까르띠에.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요런 또 디테일이 네, 예, 굉장히 얇죠. 네. 와, 진짜 얇은데? 그 옆면 두께가 약 1.5mm? 엄청 2mm는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얇아요. 네, 아무래도 쿼츠다 보니까 더 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항상 옛날 얘기했던 스피넬? 스피넬. 이제 카보숑 컷으로 이렇게 동그성 네, 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딱 움직여 볼게 보이죠? 아, 이걸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다음은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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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명품 브랜드들은 뭐가 없어도 브랜드 로고만 딱 각인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포스와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새 상품이어서 이쪽에는 시계를 연결하는 지금 버클이 따로 있어요. 아, 이렇게 착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연결해서 하는 거구나. 네, 연결해서 하면 이제 새 상품이니까 넣으면 안 되니까. 유명한 까르띠에 버클이죠.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아, 그렇구나. 네. 이런 버클 방식 굉장히 편하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뭐 디버클이라고 하는 뭐 디플로이언트 버클인데 이거를 이제 최초로 개발한 게 까르띠에예요. 불어로 이제 뭐 전개하다, 뭐 열리는 이런 접이식 버클 방식을 디플로이언트 버클을 하는데 까르띠에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했었어요. 1904년에 그 역사적으로 이제 손목 시계를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들었죠. 그러고서 1909년에 요 디플로이언트 버클을. 얼마나 빠르고 굉장합니까 이게? 야, 여기 오늘 눈님 달라 보이는데? 이야, 오늘 하나 했어.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는 이 영상은 안 보여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시고 너만 좋은 시계 사냐? 나도 사줘라. 너 결혼 프로포즈 할 때 두고 보겠다. 너는 롤렉스냐? 나는 까르띠에다. 아, 그리고 네. 이게 2017년 1월부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악어 가죽이었는데 이제 소가죽으로 스트랩이 바뀌어 생산되고 있어요. 악어 가죽이랑 소가죽이랑 보면 아세요? 보면 알죠. 아, 그래? 아, 나만 모르는 거야? 네. 아, 죄송합니다. 악어 가죽은 이제 악어고요. 소가죽은 소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딱 이게 딱 사각형으로 악어 소. 그러면 그렇긴 할 것 같아. 왜냐면 네네. 애들이 피부가 달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네. 이 디자인이 네. 그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그 프랑스의 르노 탱크를 네. 이제 그 위에서 바라봐서 그걸 본따서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1917년도에 탄생한 이제 디자인인 거죠. 그래 맞아요. 그 르노 탱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브랜드 르노 삼성의 그 르노 탱크잖아요.
어 진짜요? 진짜로. 아 진짜요? 진짜로 르노 자동차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가 군수용품을 제작하던 회사예요. 아. 근데 닛산을 인수해가지고 네. 그 닛산 그 제품을 르노 삼성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 내가 또 하나 건졌네. 이렇게 서로 이제 배워가는 거죠. 탱크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 탱크는 난 몰라. 탱크를 위에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그럴까요? 아 근데 약간 남성분이 차서 좀 별로긴 한데 시계 자체가 워낙 예쁘니까 그 전 제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지금 약간 토할 뻔했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중요한 건 일단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남자친구가 과연 오바해서 2017년 연말 보너스 때 여자친구에게 무리해서 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프로포즈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사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지도 봐야 되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죠. 네네. 일단 코치니까 800? 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언더입니다. 훨씬 언더예요. 훨씬 언더요? 네. 그래도 까르띠에인데 450. 아 언더예요, 언더예요. 어 그래 그 정도면 사줄 수 있겠다. 오늘 유행어 언더예요. 그 정도면 사줄 네. 수 있겠는데? 네. 300. 아 거의 맞추셨다고 봐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 네네. 어느 정도? 네, 이 까르띠에 탱크 솔로 이 코치 모델의 금액은 스몰 사이즈 301만 원입니다. 아 301만 원. 아, 이 정도면 사줄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아내를 위해 사줄 수 있는 거지. 물론 난 안 사줄 건데. 저는 못 사드립니다. 네. 아유, 본인 비싼 시계 차면서. 못 사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까르띠에 탱크 솔로 스몰 사이즈 맞아요? 네, 스몰 사이즈. 아, 스몰 사이즈 모델 만나봤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 TV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 중에 좀 뽐내고 싶다 온리뷰 시계편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출연도 하시고 시계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도 만날 수가 있고 아 그럼요 악수 한 세 번씩 해요 네, 제가 머리 한번 만지게 해드릴게요